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뉴스, 제트뉴스 시간입니다. 포모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호남대 포커스팀이 이 포모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만들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많이 해본 것들은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행을 타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.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니까 친구들 소식을 SNS로 확인하기도 하면서 약간 보여주기식의 업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. 굳이 안 올려야 되는 게시글인데도 올리려고 하고 조금 어디 놀러 가더라도 핫한 아이템 같은 거를 꼭 하나 가져와서 사진으로 남기고 그거를 남들한테 노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잠시 끄고 다른 사람의 삶보다는 나의 삶, 나의 생각, 나의 정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